닌자 레전드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맥셀의 외를 찢는 건 다음 비디오에서 할 거고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여기서 보이는 모든 엘리먼트를 언락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이죠? 이 비디오를 끝까지 봐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바로 이쪽으로 가면 알터 오브 엘리먼트 문이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세 가지 언락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이는 프로스트 엘리먼트를 언락하면 무엇을 얻는지 봅시다. 모든 펫이 이모탈부터 시작. 우오우. 25% 클로닝이 저렴해지고 경험치가 5배. 글로벌 멀티플라이어 경험치 맞죠? 아무튼 엄청 좋은데요? 그리고 다음 이쪽으로 가봐요. 인페르노 엘리먼트는 와우, 펫 하나 더 달 수 있고 25% 더 빨리 체스트 보상받고 5배 경험치, 10% 랭크업이 싸지네요. 이거 뭐가 더 좋은 거지? 자, 마지막으로 라이트닝 엘리먼트는 모든 랭크업이 2배가 되고 검들이 10% 싸지고 경험치가 10배, 단 골드선 슈라켄 레전드 레벨이 돼야 돼요. 랭크가 돼야 돼요. 골드선 슈라켄 레전드 랭크. 이 세 가지 모두 언락할 때마다 루키로 리셋이 돼요. 모든 게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언락해봅시다. 일단 그 전에 펫을 좀 늘려줄 거예요. 펫이 닌지수하고 돈 올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니까 가능한 한 좋은 것을 많이 찾아오도록 해요. 제가 가진 펫들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것들 중에 좋긴 좋아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착용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섬들을 언락해줄 거예요.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장 높은 게 골드죠. 로벅스가 없으면 점프해서 올라가보도록 노력을 해보고 거기서 시작을 해봐요. 그리고 또 골드까지 안 가더라도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한번 시도해봐요. 가장 높은 곳으로 가면 가장 센 무기를 살 수 있죠. 가장 센 무기를 사시면 가장 빨리 돈을 모을 수 있고. 근데 꼭대기까지 안 가더라도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가서 하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쉽게 랭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자, 구매를 했으면 모든 섬이 열렸을 테니까 가장 높은 골드마스터 섬으로 갑시다. 이곳에서 상점을 열고 모든 검을 삽니다. 모든 검을요. 모든 검을 사야지 돈 버는 시간이 짧아져요. 빨리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다 되면 랭크를 열고 랭크를 삽니다. 이거를 사면 바로 이제 1층에 있는 로비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창을 안 닫으면 이 검들이 언락된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섬을 열지 않아도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안 돼요. 죽임을 당하면 다시 섬을 열고 이 모든 검을 다시 연락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 훈련과 자동 판매 게임 패스를 사면 안전지대에서 이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구매해! 뭘 망설여! 세 등급을 샀더니 1층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모든 검들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돈을 모으고 검을 사고 등급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이제 와서 랭크업 해봅시다. 됐다. 돈을 모아서 지금 검이 안 바뀌었어요. 보면 검이 제일 좋은 거 갖고 있어.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닫으면 안 돼요. 현재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검을 사시겠습니까? 이걸 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올려주고 돈을 모아서 또 다 살 때까지, 끝날 때까지. 원래 이게 섬에 올라갈 때까지 막혀 있는데 이 창을 닫지 않는 이상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될 거라 믿어요. 850DC. 자, 나오죠. 오케이. 다시 여기서 잘 찾아가지고 여기 아니고 죽이지 마. 아, 판매 여기. 오케이. 안전지대. 자, 그래도 듀오 찍었어 벌써. 잠깐만. 듀오면 이거 꼬리 되잖아 또. 이거. 오. 나이스. 700듀오. 좀만 더. 오케이.
어씨, 누가 나 죽였어. 아이 나쁜 놈. 어, 하나 갈 수 있나요? 10SE. 어씨, 92SE까지 갔잖아 지금. 오.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방금 레벨업을 해서 점프를 못 샀단 말이지. 다섯 개라도 있어야지 저기 넘어갈 수 있어요. 일단 랭크드업 이걸 다 하고 싶어요. 세 개를 다 하고 싶어서 랭크드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겠어요. 자, 이거 봐요. 리셋 랭크 백 투 루키예요. 이걸 하고 나면 다시 루키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게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올 랭크드 멀티플레이 트와이스니까 곱하기 두 배로 이걸 해주니까 이걸 하고 그래서 더 빨리 랭크드업 할 수 있게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이걸 할게요. 안나. 붐. 이. 우. 이게 왜 안전지대 없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가. 여튼 아무튼 자 보면 여기 있어요. 이거 엘리멘트 부스트 10이에요 우와. 등급 보면 루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사줘야 돼요.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 다음 비디오는 아마도 닌자 레전드 최대 랭크업에 도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제가 플레이했으면 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체크 기야!